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리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리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마가복음 4장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중 네 가지 씨앗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스스로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는 은밀한 중에 성장하는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성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등불의 비유는 천국의 비밀을 설명하는 그러한 이제 예화입니다. 비유입니다. 사파적 성격을 띠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에서 예시해 주고 있는 이 등불의 비밀은 천국의 비밀은 하나님의 비밀은 언제든지 밝히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한편 이 등불의 비유는 본문 이외에도 마태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등불의 목적은 무엇일까? 등불의 목적은 모든 사물을 밝히 보이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등불의 목적은 모든 것들을 보게 하는 그런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요즘 현대인에게 등불이나 등경은 생소하게 들리는 낯선 단어일 것입니다. 하지만 70년대 이전까지는 전기 대신 등불을 사용하는 시대에서 아마 어르신들은 이 의미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등불을 사용하신 분들은 등잔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모든 사물이 잘 보이는 그런 위치에 두었을 것이죠. 높은 곳에 두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등불을 가져와서는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것은 등경 위에 둔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말이나 평상은 무슨 뜻일까? 말은 가루나 곡식을 되는 도량형 기구입니다. 공동 성경에서는 됫박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 누가복음에는 등불을 덮는 그릇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마 당시 예수님 이제 살아계실 그 당시 2000년 시대에 사용되었을 그런 기구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하고 있었던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등불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됫박으로 된 그릇으로 이 등잔을 덮어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침상 아래 그 등잔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등불을 사용할 때는 등경 위에 두어서 모든 사물을 잘 보이게 했던 것처럼, 그렇다면은 이 등불을 어디에 둘 것인가? 등경 위에 되었다는 것입니다. 등경은 등불을 받쳐주는 받침대입니다. 그렇다면 등불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어떤 목적으로 오셨을까요? 모든 죄악과 어둠을 몰아내고 진리의 빛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사도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그 다음은 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참빛 곧 이 빛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사함도 받았습니다.
주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로 살게 되었으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죠. 곧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빛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 빛을 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두 번째는 22절 말씀입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 비유는 숨긴 것은 언제나 드러나게 마련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감출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는 22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빛 아래에서는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정말 그 빛 안에서 정직한 삶을 살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두 번째는 심판과 연결이 됩니다. 최후의 심판 때는 어떻습니까? 모든 감추어졌던 사실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의 삶이 이제 정직한 삶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항상 우리의 자신을 살펴보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천국의 비밀입니다. 천국의 비밀은 감추어지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모두 밝혀질 것입니다. 이러한 암시를 담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메시아에 대한 비밀입니다. 예수님의 비밀이 현재는 숨겨져 있지만은 언젠가는 밝히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실제로 그 비밀이 밝혀졌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던 이 사실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에 대한 비밀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밝혀진 비밀 속에서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야겠죠.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여기서 마가복음 4장에서 보면은 3절과 9절에도 이 말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열심히 이제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듣는 것이 어디에서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는 들어야 될 것이고 또 성경 안에서 우리는 또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묵상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동네 세매줄 이제 말씀을 이제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주일에 보면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이 동네 세매줄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정말로 그 어르신들의 그 마음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을 이제 제 마음속에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1980년 초 대학 동아리에서 등산을 가게 되었는데 경상도 어느 깊은 산골 작은 마을로 가게 되어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마을이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우리 일행은 저녁이 되도록 둥그렇게 둘러앉아서 이야기 꽃을 피웠습니다. 특히 내일 아침 일찍 산행을 위한 준비 모임에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것인지 그런데 저녁이 다 되어가는데도 주인이 전기불을 켤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그 이유를 궁금하게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전기세를 아끼려고 그러는 것일까 아니면 좀 더 있다가 켜려고 하는 것일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해는 져서 주위가 어둑해지고 캄캄해졌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이제 캄캄한 그런 속에서 두려움과 무서움이 우리를 엄습했고 이제 이렇게 불안해졌습니다. 캄캄한 그런 속에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학생들 마음에는 무서움과 두려움, 이 불안이 싹트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주인이 밝은 호롱불을 가지고 오면서 여기는 너무나 깊은 산골이어서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잠시 동안이지만 무섭게 떨고 있던 우리에게 이 작은 호롱불은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반가운 그런 불빛이었던 것이죠.
비록 주위만 밝혀주는 작은 불빛이었지만 그 빛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빛이 우리를 두려움과 무서움에서 건져주었고 그 불빛이 우리 마음에 평안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존재이지 않을까요? 우리도 인지하지 못한 죄악된 캄캄한 그런 세상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없애주셨고 사라지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또 걱정 근심에서 이제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밝은 세상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하루도 우리는 그러한 등불, 빛, 예수님께서 그런 역할 속에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무서움이 있습니까? 빛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셔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런 등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등불이 주는 의미를 깊이 되새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도 생각하지 못하는 두려움과 또 이렇게 무서움이 있습니까? 빛 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그 두려움과 무서움을 물러가게 하는 그런 역사가 오늘 하루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까? 빛 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걱정과 근심이 물러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소그룹 사역이 점점 활성화되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케 하옵소서. 말씀상 공동체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회, 경제, 정치가 안정되어 평안히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속히 멈춰주시고 평화가 찾아오는 이 세계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문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